선생님, 우리 그때 그거 해볼게요. 네, 그 힘 조절하는 거요. 네. 그때 그 1이 제일 약한 거고 5가 제일 센 거요. 3이 중간, 2가 1에 3이 중간이요. 네트를 넘길 수 있는 가장 약한 파워요. 자, 1. 네, 그냥 가운데 치시면 돼요. 1. 그렇죠. 한 번 더요. 1. 넘버 1. 그렇죠. 넘버 2. 그렇죠. 넘버 2. 조금 더 세게 되겠다. 그렇죠. 넘버 3. 그렇죠. 넘버 3. 넘버 4. 넘버 4. 넘버 5. 오케이. 지금 약간 컨트롤 가능한 맥시멈 파이브, 맥시멈 파워가 5로 친 것 같거든요.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힘 중이에요. 원은 무조건 네트 넘어가야 돼요. 자, 원. 한번 돼요. 원. 오케이, 투. 오케이, 쓰리. 오케이, 포. 오케이, 파이브. 오케이, 좋아요. 굿, 좋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이브. 3, 1, 2, 4, 에이? 5. 오케이, 좋아요. 자, 내가 1으로 치면은 5개 중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죠? 5개 나왔어요. 네, 2는요? 2도 5개 나왔어요. 3요? 3도 5개 혹은 4개? 예, 한번 해볼까요? 3요? 3. 3. 3 오케이. 아웃 시킨 건 한 4로 쳤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3로 칠 거예요. 일단은 내가 3로 내가 컨트롤 가능한 파워로 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가 그 타겟을 나눠 놨어요. 혹시 그 옐로우 라인으로 이렇게 뭐죠? 미드 코트 나눠 놓은 거 보이시죠? 네네. 그게 길게 치는 거예요. 예, 길게 디스코트로 크로스로 치는 거랑 길게 다운드 라인으로 치는 거랑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핸드 칠 때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예요. 간단한데 이게 두 가지인데 얼라인을 맞춰야 돼요. 이걸요. 이건 앞으로 가잖아요. 이거는 크로스로 가고요.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거는 앞으로 가고 이거는 크로스로 가고 이거는 인사이드 아웃으로 가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왼손 같이 쓰면서 먼저 가운데 한번 쳐보시겠어요? 가운데, 네. 힘으로요? 네. 3 힘으로요. 가운데요? 자, 연속 4개 성공할 때까지요. 오케이, 한 번 더요. 2, 3. 오케이, 4. 오케이, 굿, 좋아요. 자, 이제 저쪽이요. 디스쿼트로요. 그렇죠, 예스. 어우, 잘 주신다. 자, 오케이. 자. 네, 자. 오케이. 면 똑같이 적응하세요. 예, 네, 준비 시작. 다시. 3 파워로. 그렇죠. 나이스. 그 정도만요. 그렇죠. 그 정도만요. 그렇죠. 그 정도만요. 오케이. 좋아요. 마지막 건 좀 센 것 같은데요? 자, 준비요. 뭐, 컨트롤 가능하면요. 자, 이번에 이쪽이요. 스트레이트로 거기서요. 자. 예, 네, 이쪽이요. 콘 있는데요. 자. 외쳐자. 오케이, 하나만 더요. 오케이, 좋아요. 굿. 좋아요. 잘하시네. 자. 자, 이제 방향 조절 한 번 더 할게요. 원, 투, 쓰리요. 시작. 원. 다시 한 번 더, 원. 오케이, 투. 오케이, 쓰리. 오케이, 좋아요. 한 번 더요. 원. 오케이, 투. 쓰리. 오케이, 굿, 좋아요. 자, 이번엔 저쪽에서요.
들어가야 되고 좀 더 짧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공을 이게 바깥면을 치더라도